까지 이번 그 패치를 통해서 등장 이제 각성이가 등장했죠. 각성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로엔델 대륙을 여셔야 하고요. 로엔델 대륙의 대도시 중에 로아룬 네, 여기 보시면 창고지기 옆에 있어요. 퀘스트 버릇의 퀘스트가 떠 있습니다. 센터스 통해 가지고 수치인 불명 보시면 이제 기이한 우편물 새로운 힘, 깨어난 운명, 잃어버린 발자취 여정, 회상의 노래. 이거 뭐 뺑이가 정말 심합니다. 예, 일부러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데없는 컨텐츠 늘리기. 대충 2시간에서 3시간 잡으셔야 할 거예요. 2시간, 3시간. 그리고 이 뭐지? 로엔델만 뺑이 치는 게 아니고 전 대륙을 뺑이치기 때문에 예, 하루만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느긋하게 뭐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동선이 겹쳐지면 가는 식으로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일일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예, 그 전기선 가격도 엄청 많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힐링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. 그래가지고 대륙 보시면 서대륙 있다가 동쪽으로 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것저것 같이 하신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. 솔직히 벌써부터 현타 온다. 으아. 대충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. 예, 각성이. 다 배우시는데. 아이고, 여기까지 가야하는구나. 근데 보상이 상당히 좋아요. 예. 성향도 주고. 뭐 각성이는 당연히 주는 거고 각성이를 먹기 위해서 하는 퀘스트니까 미세하게나마 행운이 깃든가봐. 왜 뭐 자꾸 왔다 갔다 그리라는 거야. 예,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, 뺑이. 일단 여기 NPC 우편화, 로엔델 우편화 옆에 있고요. 어마어마한 뺑이가 있으니까, 예, 시간 한 2시간, 3시간이니까,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벌써부터 잠 온다. 아. 퀘스트를 진행하니까 이제 뭐 슈샤이어로 가네. 아니 근데 이거 왜 데리고 뺑뺑이 시키는 거야? 뭐 보상은 좋다지만 뭐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. 근데 귀찮은 사람도 아마 그 전기선 타고 다닐 건데. 네, 전기선 타고 다니고 이랬다면 그 실링 진짜 많이 깨지겠어요. 예. 가짜 뭐 에폰하고 주간 캐 이런 것들 각종 퀘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캘린더 섭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카오스 던전 이런 거 하고 겹쳐서 개인적으로 깨시는 걸 추천드리겠어요. 예,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깨려고 하지 말고 동선하고 겹쳐서 그렇게 깨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. 각성이.